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시간 전북의 재발견.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새롭게 발견해 볼 곳 어딘가요? 바로 정읍입니다. 정읍에는 어떤 역사,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북 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얘기로 정읍을 다시 보게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정읍 재발견의 키워드는요? 예,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풍류와 대동의 땅. 풍류와 대동의 땅이요? 예, 그런 표현을 한번 넣고 싶습니다. 제가 땅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네. 정읍은 어떤 땅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늘 소개드릴 몇 가지 내용들이 이 풍류 예술 문화 그런 측면에서 야 정읍만한 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학농민혁명 잘 아시는 것처럼 동학농민군들이 꿈꿨던 세상은 대동세계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구현하고 그걸 또 지금도 열심히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의 모습이 있는 지역이 정읍. 그렇게 느껴짐이 와서 표현을 풍류와 대동의 땅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네. 저는 풍류는 전주와 남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예. 정읍은 좀 예외입니다. 예. 정읍의 이런 풍류와 대동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그 타라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가 없는 디디얼세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 때 정읍사 수능 시험 볼 때 예. 네, 정읍사죠. 예. 사실은 정읍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 백제 음악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백제 음악이 한 다섯 개 이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유일하게 가사가 전해지는 게 바로 이 정읍이에요. 정읍의 백제 노래. 정읍의 백제 노래. 그런 거죠. 예. 제가 이제 수능을 굉장히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게 어떻게 남아 있게 된 거죠? 가사가? 이게 이제 악학개범이라는 조선 시대에 그 궁중 음악을 정리한 책들이 있는데 악학개범. 악학. 네. 그다음 악학이라는 게 노래 악자의 배울 학자의 괴자가 네. 이제 궤도 그 바퀴 괴자예요. 네네네. 그래서 노래 배우는 음악 배우는 것에 어떤 표준 같은 책 괴범이 그 바퀴에 맞는 표준 모범 뭐 그런 뜻이 악학괴범이거든요. 거기에 네. 이 가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그 기억을 하실 분들 있을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에 나간 남편이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달을 보면서 달아 우리 그 남편이 어디 그 진창이나 그런데 안 빠지게 잘 그 빛을 발해서 그 편안하게 돌아오시어라 응? 그런 식의 부인이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노래가 그 정읍으로 우리가 세칭 정읍사로 알려 있는 네네. 그 노래의 핵심입니다. 네. 저도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사랑 노래 이렇게 기억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 부인의 네. 남편을 위하는 사랑 뭐 네, 그런 걱정 개념이죠. 뭐 이런 예. 거죠. 근데 왜 제목을 정읍사라고 한 거? 이게 악학개범에 써 있었어요. 정읍사라고? 예, 예. 정읍이라고. 아 정읍이라고 예, 지역 이름이 말 그대로 지역 이름이 그대로 그쪽 지역 노래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읍사라고 하는데 사자가 글귀 사자예요. 그러니까 정읍의 노래의 글귀는 다음과 같다 해서 그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시라 하면서 쭉 나가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우린 정읍사라고까지 붙여보는데 그 노래 제목은 정읍이고 정읍 노래의 가사가 정읍사가 되는 거죠. 이 악학개범에까지 올라가 있을 정도면은 당시에 뭐 유행가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그렇죠. 약간 드는데. 그러니까 백제 소각이라고 해서 속이라는 게 이제 민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백제 백성들이 부르던 음악, 노래. 유행가죠. 요즘 대로 안 되나요? 유행가군요. 예. 네. 이상한 그 네네. 그 운율이 떠오르는 거. 네. 유행가 이거 이런 노래가 유행가 있군. 옛날부터 사랑 노래는 그럼요. 어쩔 수가 없었나 예. 봐요. 그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그 연모하는 마음에 그 내용이 아마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천년의 역사 뒤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백제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정읍
얘기하시면서 예. 풍류를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정읍 사람들이 굉장히 노래도 많이 불렀을 것 같은데 이 정읍이라는 노래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백제 음악으로 전해지는 것이 그 주변에 그 뭐 무등산가도 있고 방등산가도 있고 네. 예. 그런 지리산가 등등 몇 개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노래가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도적도 많고 해코지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적에게 잡혀간 여인이 자기를 그 구하러 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 어떡해. 그 무등산가가. 네. 아니, 저 방등산가가. 방등산가. 예,가 그렇고요. 어. 그 고창과 그 장성 사이에 있는 방등산 네네. 그쪽이 있고 또는 이 무등산은 무슨 성을 쌓으면서 노래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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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 애틋한 부인의 남편에 대한 사랑 이야기로는 이게 유일합니다. 가장 느낌 있네요. 예. 그 세 개 중에는. 예. 그래서 남길만 했던 것 같아요. 네. 딱 추려보니까 이 정도는 남길만 하다. 예. 네. 이 노래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데 예. 이 악학개범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어져 온 것인데요. 예. 이 노래가 고려시대 궁중음악까지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것이 그 정읍이라는 노래가 고려 궁중음악에 포용이 되고 네.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서 그 나중에는 이제 수제천이라는 이름으로 또 변형이 돼가지고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 약간 쟁점이 있는데요. 그 제가 최근에 작년에 이 정읍사 그 보존위원회에서 그 이 명칭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좀 연구해 달라고 해서 같이 학술 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보니까 그 고려 왕이 이 전라도를 밟은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아. 그 1100년 아니 1010년쯤에 1010년 그 거란이라는 나라가 그 나중에 요나라가 되는 거란이 우리나라를 침범을 했을 때 고려 현종, 여덟 번째 왕이었던 현종이 개성에서부터 도망을 쳐요. 아, 네. 그래서 도망을 쳐가지고 원래 전주로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지금 전주 앞에 삼례라는 곳이 있죠. 네네. 그 당시에도 고려시대 이름이 삼례예요. 아, 그때도요? 예. 그 삼례 역, 그 말 갈아타는 역 있는 데쯤에서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인데 지금 고려 왕이 일로 피난 오면 혹시 해꾸지 않을까요? 아. 라고 걱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저 김제 쪽으로 이설을 해가지고 저 나주까지 가버려요. 그렇군요. 나주는 고려 왕건의 태조 왕건의 네네. 두 번째 부인 그 정화홍주의 고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주까지 가려면 바로 이 정읍을 지나가야 돼. 아하. 그러면서 이 정읍을 급히 지났다가 이제 해결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노령 갈제 네. 노령을 건너서 정읍 여기에 와서 한 이틀 정도 자고 간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이제 그 거란이 되돌아갔기 때문에 귀환할 때는 마음이 편했거든요. 2박 3일 일정으로 네. 좀 쉬었다 가셨구나.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또 현종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아주 좋아한 우리나라의 고려 왕 중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산해가 말 그대로 향가 있죠. 네네. 그 노래를 직접 짓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 짓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아, 노래를 좋아하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마 이걸 듣고 간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는 좀 추론입니다. 네. 그리고는 갑자기 이제 고려의 궁중음악에 이 정읍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 근데 진짜 있을 법한 얘기예요. 예. 그, 네. 그 외에는 이 그 어찌 보면은 후백제 땅의 노래가 고려 왕실의 음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 현종이 그때 피난 시에 돌아가면서 여기서 체험했던 아주 호남 특히 정읍의 아주 뛰어난 음악을 듣고 야 저건 계속 내가 듣고 싶다 연주해 아. 해서 고려 궁중음악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조선까지 계승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그 수제천이라는 표현으로 또 조금 바뀌어요. 수제천이요? 예, 이 수제천이라는 표현은 숫자가 목숨 숫자고요. 제자가 같을 제자고 천은 하늘천자예요. 하늘과 내가 같다는 거예요? 하늘처럼 엄청난 목숨을 영원히 사십시오. 아. 그러니까 영원히 사십시오라는 표현을 한자적 표현을 하면 수제천이라고 하는데 그 조선의 궁중음악에서 이 정읍과 수제천이 같이 연주가 되고 가사는 사라져버리고 연주하는 아. 내용으로 변형이 또 돼요.
그렇구나. 이게 좀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백제 음악이 고려에도 왕실에 들어가고 조선에 이어져서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전통 음악의 아주 백미로 지금까지 연주가 되고 있고 거기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읍이라는 노래가 예. 뭐 몇 주 연속 몇십 주 연속 막 이렇게 계속 인기 순위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현종이 있을 때까지도 굉장히 그렇죠. 핫한 노래여서 예. 현종이 이제 어우 나 이 노래 괜찮은데 그렇죠. 듣고 보니까 어이 그 부인이 남편을 위하는 그 마음. 아, 또 그 마음도 좋아. 예쁘다. 예. 곱다. 예. 지금 그 가사는 이제 저희가 알고 이 예. 가락도 만나볼 수 있어요? 음도? 아니요. 그건 아, 지금 노래하는 것은 있긴 해요. 네, 네. 근데 그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그 저 무용이라든지 또는 이게 이제 종합이었거든요. 아, 종합 예술. 예, 그러니까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춤도 추고. 아. 근데 이게 그 따로따로 이제 각계 그 좀 나눠져 버려 가지고 최근에는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아주 고생들 또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완성되면 아마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통 그 연희 음악의 노래와 연주와 춤까지 연결되는 그런 대표 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조선 시대에 이제 그 음이 남아 있고 악학계 예. 보면 가사가 남아 있는데 그걸 또 조합하고 춤까지 연결하기라는 쉽지 않은가 봅니다. 예. 네, 한번 좀 고생을 좀 누구라도 예. 전문가들이 지금 정읍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 정읍분들 예. 수제천 그 보존회라든지 또는 그 관련된 그 단체가 그 정기 연주회도 하고 학생 행사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 상당히 이거는 그 지역의 자긍심과 자기 어떤 오롯이 자기 것을 만들어내고 지켜내고자 하는 모습의 대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으로서의 정읍 그리고 노래로서의 정읍. 그렇죠. 네,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향후 연주 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종합 예술의 결정판으로. 발전할 수 있을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네, 종합 예술의 중심지로도 정읍이 뭐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정읍사라는 키워드로 예술과 풍류의 고장 정읍을 재발견해 봤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시간 전북의 재발견.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만나볼 곳은 바로 정읍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정읍을 다시 보게 해주실 분 전북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먼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정읍사라는 백제 가요를 키워드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선의 수제천과 정읍사라는 노래가 남아있고 그때 춤추고 노래하고 다 했다는데 왜 이거를 현재까지 음하고 가사를 못 맞출까 그게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예, 예. 제가 조금 저도 답을 조금 헷갈리게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금방 맞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그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 남아 있으면 금방 맞췄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사와 그 다음에 그 무와 관련된 그것은 있는데 아. 정확하게 음률은 이게 정확하게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복원하기 위한 시도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률을 복원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사실 녹음기가 없는 한. 그렇죠. 그 실제 내용을 우리가 그 재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춤하고 가사는 남아있는데 음률이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예, 계속 예. 연구가 되고 있다는 예. 내용이군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정읍 재발견의 키워드를 들어볼까요? 예, 그 무성서원 최근에 세계유산 네네네 그 무성서원 그리고 그 무성서원의 뿌리에 있는 신라말 최고의 학자 최치원 네 그래서 무성서원과 최치원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 측면과 풍류적 요소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무성서원 안 가봤어요. 아, 무성서원이 전라북도에 있는 세계유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떤 건조물 중에는 유일해요. 아.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세계유산이 백제 세계유산으로 미륵사지 네네네. 탑과 그 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 고인돌이 있는데 네네. 나무로 된
그 어떤 구조물, 건축물은 무성서원이 세계유산으로 2019년에 등재가 돼서 꼭 가보실 만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네, 타버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 조선시대 그 건물이어서. 아, 조선시대. 예, 예, 조선시대 예, 예. 세계유산이구나. 예, 예, 예. 네. 조선의 서원들이 같이 등재될 때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대부분은 이제 경상권에 많이 있었는데 충청 경상, 전라북도. 전라북도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성서원. 예, 서원군 중에는. 아, 그렇군요. 예, 도산서원이라든지. 네, 맞아요. 예, 그 충청도의 도남서원, 논산에,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의 무성서원, 이런 식으로 그 서원군들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 무성,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서원인가요? 무성서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치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혹시 최치원은 아시죠? 신라말 상체에서 네, 네. 똑똑한 사람, 예. 유학생. 유학생인데 이게 육두품이야. 아.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 모순은 그 출신 성분에 의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 승진하지 않았어요? 육두품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육등급까지만.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당나라에 12살에 유학을 갑니다. 네. 조기 유학 갔죠. 네. 그리고 아버지가 너 10년 안에 급제 못하면 돌아올 생각 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매정하게 또는 혹독하게 했는데 드디어 10년도 채 안 돼서 18살에 물론 그 당나라 과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유학생만을 위한 과거가 따로 있어요. 아. 그게 빈공과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거기서 장원급제. 우와. 네. 그래서 그 중국 당나라에서 좀 낮은 관직이긴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때 이제 당나라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 황소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네. 근데 그 반란 토벌 때 그 막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문장을 쓰게 되는데 그 황소를 그 말 그대로 토벌하자. 응? 황소의 반란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이 그 잘못된 걸 우리가 이제 토벌하러 가니 모두 합체해서 그 황소를 물리치자라는 글을 썼는데 너무 유려하고 학식 있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황소가 자기를 그 토벌하러 온다는 사람들의 그 경문을 딱 보다가 깜짝 놀라서 침상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아니, 우와, 어이, 나는 진짜 글이 살아 움직인 거죠. 우리 교수님의 얘기를 처음에 들을 때는 그래 그렇구나 했는데 마지막을 딱 들으면 아 진짜 있었던 일이야? 약간 진짜, 이렇게 아니 된다니까요? 그게 전해지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요? 뭐 제가 만들어냈겠습니까? 아 침상에서 떨어졌다는 약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격분했든지 깜짝 오 이 사람이 이렇게 전곡을 찔렀어 하고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문명을 날리다가 이제 신라에 돌아와서 처음 관직으로 나간 데가 바로 지금 전라북도 태인 쪽 태산이라는 이름이 원래인데 정읍의 한 지역이죠. 바로 거기에서 태수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활동을 잘 다스리니까 그 지역에 있던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신 다음에 사당을 지어주잖아요. 기념하기 위해서. 네네, 그렇죠. 근데 살아있을 때 사당을 지어줘요. 그걸 생사당이라고 해요. 날생자. 살아있을 때 지은 사당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생사당을 근거로 해서 고려시대, 서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더욱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무성서원이 된 겁니다. 네.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그 지금 생각해보면. 예. 최치원 씨라고 해도 돼? 이거 어떻게? 최치원 선생이죠. 최치원 선생님이 당나라에서 훨씬 잘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거기도 다 그 유리천장이 있어요? 그럼요. 이민족인데 당나라가 물론 그 통합민족주의적인 어떤 제국 운영을 했습니다만 네. 철저히 그 소수민족 이민족들은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못하게 하죠. 아 아무리 잘해도. 그럼요. 예. 근데 여기 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도 마찬가지가 돼버리니까 안타깝게도 최치원 선생이 그래서 이제 이분의 호가 고운이에요. 고운? 고운. 고운. 고자가 외로울 고자. 구름은 자. 외로운 구름이야. 여기 떠돌고 당에서도 결국은 삐끼고 신라 왔는데도 또 진골귀족이 또 그냥 이리치고 저리 그래서 저 전라북도 이 좀 총구석에 태수했다가 저 부산 해운대가 바로 또 최치원 선생의 그 호가 해운이에요.
바다의 자, 구름은 자. 그래서 그래? 그 해운 최치원 선생이 거닐었던 언덕이라 해서 해운대가 된 거예요. 아, 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 갑자기 저 우리 변호사님의 상식에 제가 조금 실망하려고. 아니, 아니 제가 그 직업이 해운대가 직업인지라 예.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부산 해운대가 최치원의 그 옛 흔적 자체예요. 아, 그렇군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떠돌다가 네네. 마지막엔 그 신라엔 완전 정이 떨어져 가지고 아. 지금 해인사 아시죠? 네네네. 팔만대장경. 네. 물론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만 그 해인사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사라져요. 어디로요? 어디로 갔을까? 그냥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 신선이 됐다는 설. 아, 그냥 본인이 생을 마무리했다는 설. 그래서 그 정읍에 가면은요, 정읍 시립 박물관에 최치원 선생 영정이 있어요. 아, 그 정도로. 근데 영정을 가서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가요? 신을 벗고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은미처럼? 응? 가수 이은미가 신발 벗고 노래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아, 제가 교수님의 상식에 조금 실망하게 되네요. 왜 신발을 벗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뾰족한 신발 같은 거 신잖아요. 우리가 쓰는 그 그저 가죽신 같은 건데 네네. 되게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 그걸 상징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들을 해요, 학자들은. 정리하는. 예, 그래서 최치원 선생은 안타깝게도 외로운 구름처럼 중국을 떠돌고 또 신라 땅을 떠돌다가 그 마지막 이제 우리가 좋게 표현한 신선이 되셨다. 근데 이분의 첫 그 관직을 보임받고 한 대가 바로 지금 전라북도 정읍 태인년일 때 그쪽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당나라에 유학까지 갔다 온 그리고 거기에서 실력도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 고향에 오니까 되게 한직을 맡게 그렇죠. 되고 금이환향을 했고 네. 뭔가 기대도 했겠죠. 네네. 뭔가 기대하고 내가 바꿀 수 있다. 예. 통일신라를 바꿀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뜻을 예. 품고 왔을 텐데. 그래서 시무책도 진성여왕에게 올렸어요. 네. 근데 그래서 아찬지기도 주고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다 이제 비토놓고 협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지역을 잘 다스려서 예. 생사당까지 그렇죠. 만들 정도가 됐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 전라북도는 아주 그 인연이 많습니다. 사실 또 그 일설에는 원래 이제 그 경주 최씨여서 그 본관이 경주여서 그 출생지도 경주라는 설이 있는데 이분이 그 당나라에서 귀국한 데가 지금의 고군산 군도예요. 아. 그래서 지금 새만금이 조성된 그 신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시도 알죠. 고 일대 출생설도 또 그 전설처럼 전해져요. 아, 전북 출신이라는 것. 예. 최치원. 그래서 전라북도에 처음 관직이 보임됐다. 아, 그런 고향이 이제, 그쪽이어서. 예, 그런 설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우리 최치원 선생님께서 정읍에서. 예.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이후의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 무성서원이 그 서원이라는 것은 그 사립교육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그 구심력이자 그분들의 정신적, 문화적 그 교화도 하는데 그 원형으로서의 모습을 하나의 사표, 말 그대로 표본 그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포석정 아시죠? 포석정 알아요. 뭐 한 데인지 아시죠? 몰라요. 유상곡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조그만 인공적인 물길을 만들고 술잔을 흘려요. 띄워서 흘러가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앉아있다가 앞에서 술 따라서 딱 띄우면 이렇게 흘러가면서 술잔이 고기까지 닿기 전에 시를 한 편 져야 돼요. 오, 재밌는데? 오, 그게 그 저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 남쪽 남조 중국의 남조에서 유행한 말 그대로 도교적인 분위기의 왕이지의 난정서가 바로 그거거든요. 유상곡수하면서 술 게임. 예. 네, 그 말 그대로 그 사이에 뭘 맞추던지 시한 구절 읊든지예요. 그게 무성서원이랑 무슨 상관 있죠? 아, 저 무성서원 있는 바로 그 근처에 최치원 선생이 그걸 또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아, 포석정을 만드셨군요. 네, 그런 모습에. 그러니까 형태는 지금 사라졌어요. 네. 개울가에 물을 이렇게 옆으로 빼가지고
그 물이 조금 뺑돌이 할 수 있게 해놓고 선비들 같이 모여서 그 시안잔, 술안잔의 시안스, 시안잔이 됐네요. 아, 네. 그런 그 풍류 문화를 꼽혔던 곳이 또 여기예요. 아, 무성서원은 사립학교고, 사립학교 네. 바로 옆에 또 풍류를. 원래는 즐길 수 있는. 서원이 있기 훨씬 전이죠. 아, 서원이 있기 훨씬 전에. 예, 그 유상대라고 해서. 네네. 그 흐를 유자 상자가 술잔 상자예요. 아, 술잔을 흘러가면서 거기서 시를 읊으면서 요즘대로 하면 노래하는 곡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네. 예. 그런 그 풍류를 즐겼던 공간을 또 거기다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중에 정읍이 근데 또 읍영의 발상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성서원이 왜 중요하냐면 1906년에 그 면암 최익현 선생이라고 네네. 그 표현을 하면은 아주 강력한 선비 대원군 몰아낸 강한 그런 선비. 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 또 이제 일제가 한 거 저 1905년 을산 늑약으로 네네. 우리의 국권이 막 위협에 처했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의병을 모아서 호남 의병이 결국은 여기서 강력하게 일본군 또는 진위대하고 맞서 싸웠고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거기서 체포가 돼서 대마도로 유배를 일본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대마도에서 돌아가세요. 아 그렇군요. 이런... 대마도에 가보시면 면암 최익현 선생님 묘소가 있군요. 예. 이 의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예.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읍을 정읍사라는 백제 가요를 통해서 예술과 풍류의 고장으로 재발견했는데 오늘은 선비 문화의 중심지. 그렇죠. 포석정과 선비의 아주 고급 문화. 선비의 예, 고급 문화, 풍류 문화, 예. 무성서원과 포석정 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포석정은 정확히 경주에 있는 거고요. 아, 예, 유상대. 예. 유상대, 예. 예. 무성서원과 유상대 채취원이라는 키워드로 선비 문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읍영 문화와 풍류 문화의 중심지인 정읍을 재발견해봤습니다. 읍영 문화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예. 교수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시간 전북의 재발견.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만나볼 곳 바로 정읍입니다. 오늘도 정읍을 다시 보게 해주실 분 전북 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예술과 풍류의 고장 그리고 선비 문화의 고장 고급 선비 문화의 고장 네. 네, 정읍을 새롭게 발견해봤습니다. 그 키워드는 지금까지 가사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 정읍사로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유일한 조선시대 서원인 무성서원 그리고 최취원 선생님. 아, 그러니까 유일한 세계유산 서원. 유일한 세계유산 서원 예. 무성서원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정읍 재발견의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정읍하면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동학농민혁명. 네. 그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했던 가치는 어찌 보면 모두가 함께 같이 잘 사는 세상. 대동사회. 예, 맞습니다. 네. 대동의 땅 정읍의 어떤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전라북도에서 정읍 사람들은 좀 세다 예. 이런 말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죠. 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정읍 분이셔가지고. 아 예. 아이 그 네. 아버님이 그러셨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뭐 신빙성이 있는 말이죠. 정읍하면 역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이제 예.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읍이 어떤 점에서 발상지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사실 이제 제가 먼저 그 드리고 싶은 얘기가 동학농민혁명을 부르는 네 가지 다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예. 말이 있어요. 사실은 동학난이라는 표현이 초기에는 기록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운동. 표현도 네네.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동학농민혁명이 있고요. 네. 또 사회과학적으로는 이걸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해요. 갑오 농민 전쟁. 아 그때 예. 갑오년에 있었던 농민 전쟁. 그렇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사회 쉽게 얘기하면 그 유물사관적 관점에서 그 사회 발전 단계에 농민 혁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갑오년에 일어난 농민 혁명이다. 그 다음에 부르주아 혁명이 있고 프롤레타 혁명이 있다라는 그런 단계론적인 그 단계 명칭이어서 이거는 뭐 역사적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농민 전쟁이라고 하면 꼭 농민들끼리 싸운 느낌이잖아요. 농민이 그 지배
귀족에 대한 아, 농민들이 반항,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런 거. 아, 네. 자,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약간 논외로 하고 동학난은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을 한 거예요. 그렇죠. 조선왕조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거는 초기엔 좀 잠깐 썼어요. 근데 이건 더 이상 안 쓰이고 지금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동학농민운동. 그렇죠.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수용어. 그걸 네. 역사 교과서에서 쓸 용어를 편수용어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직도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근데 지금 정읍 황토현에 가보면은 네. 국가가 세운 동학농민혁명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가 그 공식화된 이름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을 쓰는데 네. 교과서에서는 동학농민운동으로 하고 있다. 사실 이 명칭의 의미에 대한 그 조정 작업이 사실 필요한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 사실에 대한 인식 문제가 들어가요. 아. 이걸 운동으로 볼 거냐 혁명으로 볼 거냐. 근데 결론부터 운동이라고 보면은 예. 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새마을 운동처럼. 그렇죠. 어,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저 오늘은 좀 괜찮죠. 그렇죠. 사실 우리 국사 네. 한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가 운동이 너무 많아요. 네. 바른 생활 운동.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운동. 그 백제 부흥 운동. 맞아요. 백제 부흥 운동. 네. 백제가 나라가 망해서 부흥하는데 그게 운동이야? 약간 캠페인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로 표현하면 무브먼트인데 네. 사회를 개량하기 위한 약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사회에 잘못된 걸 좀 많이 보완하는 그런 걸 무브먼트라고 사회과학적으로는 표현하고 네. 혁명은 리볼루션이라고 해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리볼브라는 그렇죠. 게 리볼버 권총 그 탄창이 뱅글뱅글 돌아가듯이 네. 획가닥 뒤집어 버리는 게 리볼루션 혁명이거든요. 네. 과연 1894년 황토현을 비롯해서 정읍 일대에서 일어난 이 동학 교도가 많이 참여한 농민들이 중심이 된 이 거대한 움직임이 사회를 조금 개량하는 움직임이었을까? 아니면 뒤집는 걸까? 근데 기본적으로 동학농민혁명군들이 내세웠던 패전개혁안이나 각종 주장을 보면 그 조선의 가장 중요한 국가 기본 운영 질서가 양반과 상민이라는 신분을 딱 구분을 해놓은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네. 그걸 엎어버리자는 거였어요. 그게 혁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모두가 다 고르게 잘 사는 하늘같이 인간을 대접하는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조금 더 정제화된 게 인내천으로 네네. 시천주 다음에 인내천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는데 결국은 그 개념에 걸맞는 사회인 대동사회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이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읍이 어떤 점에서 발상지인 거예요? 이 지역적으로 정읍에서 일어났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왜라는 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1894년은 어떤 시점이었냐면 조선 사회가 거의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정적 역할에 그 민비로 상징되는 민씨 정권의 부패상이었어요. 네. 그 민비라는 여인이 나중에 그 저 명성황후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마치 뭐 대단한 나라를 구한 잔다르크처럼 그 왜곡돼서 설명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나라 말아먹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쪽 집안이 조선 왕조를 쥐락펴락했던 그렇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민씨 집안은 한미한 집안이었는데 대원군이 고종의 부인감으로 민씨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하고 그 욕심을 안 낼 것 같다 했는데 한미하니까 더 욕심을 낸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조선을 거덜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매관매직을 통해가지고. 아, 매관매직. 예. 그 지방 관리 자리를 팔아요. 이 국가가 진짜 재정이 급하거나 위기가 있을 때 가끔 쓰던 방법이었는데 이걸 그냥 상시적으로 하고 가격을 엄청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임기 2년을 주던 걸 임기 1년을 줘버리고 값은 같아요. 그럼 두 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임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뜯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가장 많이 뜯어먹은 데가 호남 평야의 이 고부 일대가 아주 그 배들평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풍요롭고. 먹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합리적인 세금 정책과 합리적인 분배 정책만 있으면 천국이에요. 근데 아주 가혹한 수탈.
2차, 3차의 그 중복된 그 수탈을 통해서 백성들이 못 살아나는 거죠. 오는 놈들마다 뺏어가는 그렇죠. 거죠. 특히 이제 조병갑으로 상징되는 탐관오리의 그런 존재가 결국은 그 이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고부 지역 백성들에게 가혹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거기서 어찌 보면 그 아우 나 못 살겠어 하고 한번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관가를 습격하고 조병갑 쫓아내고 이렇게는 못 살아 해가지고 했을 때 정부가 파견한 해결사가 아 너희들의 문제가 이렇구나 우리가 이걸 해결해 줘야지가 아니라 그때 왔던 그 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전형적인 조병갑 편을 드는 말 그대로 가재는 개편이 돼가지고 더 이상 농민들이 아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은 저런 탐관오리 몇 놈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관오리를 양산하는 조선 정부구나라고 타도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똑똑하다. 그게 혁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제 그 표현한 것이 고창에 가면 무장 지역에서 무장 기포문에 그런 것들이 다 남게 돼요. 제폭구민 말 그대로 아주 폭력 세력들 그러니까 국가를 갉아먹는 존재를 없애고 그래서 보국안민 우리는 제폭구민하고 보국안민하자 그런 식의 슬로건이 나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밑으로부터 만들고자 했던 움직임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었던 거죠. 단순히 못 살겠다 다 때려 부수자가 아니라 그렇죠. 다 같이 대안을, 잘 사는 사람 예,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전주성을 함락하고 전라감영에서 그것도 또 역사적으로 전라감영에서 전라관찰사하고 동학농민군의 대표였던 전봉준 선생하고 또 붙어요. 타협을 해요. 아 타협을. 타협을 해가지고 관민협치하기로. 아.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자발적 발생지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예. 그래서 관에서 백성들의 요구를 여기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념이었다. 백성들의 요구를 관이 수용할 수 있는 건 하고 같이 조정할 건 조정해서 집강소 통치를 한 거예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죠. 소통이 되는 정치. 그렇죠.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황이 없습니다. 아, 왜 이런 건 드라마로 안 나와요? 아, 가끔 저 녹두 아. 뭐 드라마 그런 것도 좀 있긴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민주주의와 그렇죠.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면 예. 확실히 교육이나 예. 알려지는 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말씀하신 들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나 그 내용이 방금 이런 내용들. 그 우리의 풍류와 예술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소양을 갖고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아까 웅취해서 외적의 침입에 대한 의기로서 의분으로서 막아낼 줄도 알고 또 우리 사회의 구조와 어떤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으면 그걸 털쳐내고 같이 살 수 있는 대동적 가치를.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 요소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자 지역의 자라나는 후손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가 어디서 왔는지 아니? 이게 서양에서 온 게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 게 아니야 이게. 네. 1894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있어서 네. 정읍에서. 이 전라북도에서 같이 하나가 되는 대동세계를 꿈꿨다. 근데 참 민주주의 하면 맨 그. 미국 책이나 보고 있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어찌 보면 우리가 좀 그 역사 속에서 그 식민의 어떤 굴레로 떨어지고 우리끼리 분단돼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하면서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남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되고 우리끼리 결국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총질하고 죽이고 죽이면 뭐 서로 하는 이건 안 되지까지 우리가 이제 학습이 돼버렸어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그걸 극복할 단계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끊임없이 다시 또 이렇게 재현 조장하고 여전히 그거에 빌붙어서 기회주의적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뭐 버젓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또 민주주의의 DNA가 있는데 맞습니다. 또 그거를 발현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 저는 이런 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이걸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또는 더 구체적으로 부각하고 함께하면 저는 뭐 충분히 끊임없이 발전되어 온 그 내용과 질을 봤을 땐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 역사의 지금 근현대사에서의 변화 모습은 네. 저는 진짜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가 또 특별한 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다양한 복원과 재개장을 진행하는 해입니다.
여전히 동학농민협명은 뭐 민주주의로서도 민주주의의 시작으로서도 굉장한 예. 의미가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을 키워드로 정읍을 다시 보는 세 번째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정읍은 정말 멋진 도시였어요. 예. 오늘도 교수님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의 재발견 전북사학회장 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